네, 자 오늘 다양한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특별하고 뜻깊은 행사인 만큼 아주 특별한 손님분들께서 너무너무 특별한 분들께서 오늘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축사도 보통은 영상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주실 스페셜 게스트가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아, 눈이 휘둥그레질 분, 아, 저분이 왜 여기 왔을까 싶은 분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게스트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모시겠습니다. 모시기 전에 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전원 입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 앉아서 모실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분이 입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모시겠습니다. 자, 대통령 축사 있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대통령님. 죄송한데 여러분 저 이게 뭐냐 실제 행운은 아니니까 이물질 투척은 상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야 누가 욕하지 않았냐 방금? 어쨌든 그 얼굴 크다 22만이 됐다고 하는데 김성회 오른손 우리 당 그 유튜브를 따라한 것 같은데 패러디한 겁니까? 아니면 유사 제품입니까? 아, 제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오른소리를 패러디해서 채널 만든 게 사실입니다. 아, 그럼 부정 채널 아닙니까? 그 축하를 드리고요. 아니 뭐 축하를 하는데 그 술도 없고 잔치상에 술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아 우리 30만, 100만까지 갈 때는 우리 술 한잔 놓고 관저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봐도 성대모사인데 실제로 좀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네요. 갑자기 나는 그냥 웃음만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로 뭔가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밝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만한 전직 대통령도 오셨습니다. 박수만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나오셨습니다. 오, 박수 소리가 좋아요. 근데 김시영의 오른쇼리가 압도적으로 100만, 1000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꼭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해주실 분들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요즘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좋죠. 감자도 캐고, 나무도 캐고, 엠장 한번 놀러올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 김성 소장님 한번 놀러가도 될 텐데. 대신 저도 한번 불러서 사진도 한번 찍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오고 뭐예요? 인천이 부족해요. 자, 우리 그 문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김성의 당시 보좌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생긴 게 저랑 닮았어요. 아닙니까? 잘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김성애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없어요. 우직함이죠. 우직하고 또 진실 앞에 정의 앞에 타협하지 않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정말 평창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또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우리 민주당의 대대표 당대표님 모셨습니다. 당대표님 축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중도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은 쪽으로 가야겠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유튜브를 봐야 돼요. 델리미즈는 조회수도 안 나와. 우리 옳은 소리를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 슈퍼챗 좀 많이 달아주세요. 슈퍼챗 안 받죠? 아, 슈퍼챗 안 됩니까? 네. 영업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김성현 대변인 한 말씀 하시죠. 예, 뭐 당이 참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네, 당 대표님과 함께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진중권 씨하고 아직도 안 친합니까? 이거 뭐 비즈니스한 사이라 딱히 친할 이유는 별로 없으세요. 또 보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당 대표님의 축사였고요. 자, 다음은 아, 또 이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아, 원래 못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얼마 전 자유의 몸이 되신 두 분께서 또 이렇게 찾아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 오셨는데 먼저 MB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영원한 안티테제, 영원한 악당 MB입니다. 박수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물과 함께, 강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나 강을 좋아해요. 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 색깔도 파란색이잖아. 옛날에 내가 파란색이었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 오셨으니까. 왜 끊으려 그래? 죄송합니다. 예.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정말 김성애 옳은 소리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 잘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당으로 다시 감옥으로 누구야? 저런 저분은 특별히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MB 다시 모셔가지고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면 되신 축하고. 왜 불러? 사면 되셨으니까 그래. 그 노래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내 사랑, 성애는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비 안 되지. 박근혜 대통령 불러주세요. 네. 원앙이 따로 있는지 성애가 원앙이지.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분들은 사실 요즘 두문불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좋은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 최근에. 근데도 아, 김성의 옳은 소리 채널에는 축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 아, 쓴 잔을 드신 분들이죠. 고배 잔을 드신 분들 모셨습니다. 안철수 의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지금부터 아무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배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분당에서도 방 빼야 합니다. 아, 인생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네. 얼마 전에 그 보시니까 약주를 요즘 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아, 바로 취하셨군요. 아, 취한다. 아, 윤형! 아, 그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다시 갈까요? 아, 안 가! 아, 제 영혼의 동반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아유, 황영! 안녕하십니까? 20만밖에 안 됐는데 이런 귀중한 분들 모시고 행사하는 자체가 부정입니다. 100만은 가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색소폰 가져오세요. 네. 아니 20만밖에 안 되는데 이런 큰 행사 진행하는 우리 김성애 소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보수 유튜브 세계에서는 100만 이상 가야 아 그래도 활동을 하는구나 합니다. 김성애 대변인은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랫동안 못 봤던 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홍순성태신 줄 알았는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준표입니다. 요
요즘에 방송을 보면은 죄다 얼치기 좌파들이 어설픈 논리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적에 인자 얼치기 좌파들 다 꺼지라! 대단한 논객이 내 보고 있어요. 김성애예요. 그 진중권이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내 같았으면 바로 그 팬티 갈아입으시오. 우직하게 꿋꿋하게 인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걸 보고 내 속으로 감탄을 했어요. 대구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당으로 오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한 분 진짜 오랜만에 오신 분입니다. 누구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발도 갖다 축소가 왔는데 가만히 계세요. 저 뭘 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축소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이런 경선수 말을 꺼내셔야죠. 엄두선을 포듯 눈께서 한마디 딱 주세요. 위대하게 이렇게 한가롭 수업을 걸어도 뭐라고 뭐라고요? 어 설성 천둥 번거수이 같은 저 완전 그 정권에 대해서 뭐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오직하게 뭐라고 정말 아름다워. 어 설성 그러려면 어떤 권한에 벌어진 우리 김성애 내면은 복구가 걸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지만 가만히 계세요. 보여주십시오.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유,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아, 김성애 오른손이 20만 축하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자, 진짜, 이, 엄청납니다. 요즘 가장 핫한 또 크리에이터,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박수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요. 다시 전에, 본캐로도 인사 한번 해주고 가세요. 예, 본캐로도. 그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CBS 한판 승부에서 처음 간다. 그 전에 유튜브에서 하시는 걸 먼저 봤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판 승부로 초대해서 모시고 너무 잘하셔서 제가 KBS 더 라이브에 예. 제가 PD를 잡고 직접 꽂아드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가 김성애 대변인 그 얼굴 사이즈랑 그 제가 얼마나 큰지 비교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됐습니다. 예, 뭐, 하여튼 요즘 뭐 네. 이, 목소리만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콘텐츠가 너무 준비가 돼 있고 네.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서 그 대사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정말 전 업데이트한 거죠. 김성애 오른손이 고독하지 않는 자는 모두 사퇴하십시오. 고독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가기 전에 MD 사면밖에 될 줄 알았어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면밖에 될 줄 알았어 성열이가 당선된 날에 오. 저희 퇴장은 MB 헬기에서 한번 떨어지는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명박 대통령이 취미가 많으세요. 요즘에 가상으로지만 테니스 대신에 스카이다이빙을 하십니다. 네. 헬기가 떠야 됩니다.